애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애들이 21살, 19살이 되잖아. 유나, 우주가.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거에 그 부재를 느껴서 엄마의 부재. 우리 딸이 이제 중3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다가 맞아. 고등학교 딱 명문고 들어가자마자 두 달 뒤에 그만둬버렸거든. 그리고 1년 동안 집에 누워있었어. 엄청 힘들었겠다, 엄청. 그때 진짜 네 마음은 진짜 막 진짜 내가 난리가 났겠다. 부모 입장에서. 미안하. 그 딸이 이제 어찌됐던 그걸 극복해서 이제는 그냥 경제적으로도 엄마한테 독립을 하고 싶다. 얘를 선보를 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 아 약간 그 옛날에 그 조혜련 모습을 보는 것 같네. 이게 있네, 오복이. 이 얘기는 처음이네. 아니 나도 고민이 왜 없겠어.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만약에 전화기를 보면 누굴 만나야 될까? 얘는 또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 그러다 보니까 집순이가 되더라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 미혼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다. 미혼인 경우에. 맞아, 만나서 좀 줄어들어. 지상렬도 후배들 다 떨어지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그런 거야. 이 방송을 봤는데 이제 각자의 그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막 일을 끝까지 막 아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아, 공감이 됐어요? 예.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일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판단. 이게 지금 일이면 일이고 아니면 아닌 거야. 난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일 아니야? 아, 난 그래. 나는 예전부터 후배들 뭐 만나서 너 내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 일은 취특생이다. 취미이자 특기이자 생계. 나는 정말 행복한 게 내 일이 취미이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특기이자 또 돈벌이가 될 때 직업적으로. 아, 그건 좋은 거지. 그때 가장 거지. 니들 행복할 수 있다. 일 플러스 일은 골병 든다. 왜냐면 일을 쫓아서 가고 일 때문에 돈을 벌고 일은 꿈이지만 너무나 많은 일을 또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일 플러스 일은 골병 든다로 난 정리할게. 지금 나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일은 나는 갈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매일. 지금 이제 서서히 내가 그 생각이 바뀌는, 그러니까 갈대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있잖아. 꺾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누워있는 쪽으로 내가 지금 가려고 그래. 그 가려고 하는 중이야. 그래서 나는 일은 갈대다 해서. 최고예요. 자매 부부로 동그라질 보쌈도 있어요. 이거는 초연한 분이야. 이거는 뭐 거의 부처야.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적은 없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60세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가고 60 정도가 되면 만약에 이런 프로 들어오면 나 안 해. 누구랑 해? 박명수, 지상렬? 안 해.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잘못된 거냐는 얘기죠. 아니지,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그건 희망사항이지. 네, 희망사항이에요. 네. 희망사항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희망적인 사항을 갖고 가는 것도 잘못된 거냐. 아니야. 그건 아니죠.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나도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겠다. 아주 좋은 거야. 아, 좋은 거죠? 그걸 나무라 해서는 아무도 없어. 그것도 좋은 거고, 그것도 한 방법이고. 네. 또 나처럼 이렇게 맡겨지는 걸 모두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 일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외로울까. 또 일 중독이라서 그냥 일만 부지런히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건 다 철학이 있고 인정해줘야지. 근데 선배님은 명수 씨가 저에게 그렇게 가시려고 이제 하시는 거고 원래 예전부터 그게 목표였었어요? 아니 나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자. 왜냐면 일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 일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변해주고 내가 누구냐? 나 하는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코미디를 하겠다. 아. 간혹 그러다가 이제 스케줄이 딱 있고 다음 주에 또 뭐가 있고 이러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다가 일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럴 때 좀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이 뭐 있어요 혹시? 이게 이제 그 답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이제 동현이 보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로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걔는 안달복달하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한 20몇 년을 계속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아시잖아요. 내가 일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고. 맞아. 명숙 씨 말대로 저 팔을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명숙아 미안하고요. 아니야 좋아. 근데 나도 그런 욕심으로 살아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현이는 항상 느긋해. 물론 내가 부모로서 경제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보탬이 된 것도 있겠지만 너무 느긋하고 성격도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마음이나 좀 편하게 먹자.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저도 일이 일비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봤을 때 이 힘든 세상에서 버티기가 좀. 나는 그래서 조혜련을 참 존경하는 게 뭐냐면 조혜련이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동안 좀 방송 안 했을 때 야, 너야 우리 오래 했잖아. 아, 20년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방송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니? 나 이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알거든. 뭐 연극하고 그러더라고. 뭐 요즘 또 보니까 막 또 되게 또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것처럼 나 그때 조혜련 얘기 듣고 아, 얘가 좀 배포가 있구나. 그런 얘기 듣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 이제 다시 해야 될 때. 이제 다시 해야 될 때지. 나한테 스무들, 야, 라디오 스타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라디오 스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진짜 나도 지금까지 전 일하면서요. 올해같이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막상 지내보니까 마음 편안하죠? 네. 그냥 별거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이런 거. 물론 그래야만 할 때도 있지만 좀 지금 나는 내가 좀 나를 위해서 나를 4D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약간 좀 개미가 막 기어갈 때 내가 딱 막으면 얘는 막 어떻게 그냥 얘가 이리로 갔지, 저리로 갔지. 마치 내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 꼭 그런 모습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 같아.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 5년, 10년 전에 못했던 얘기인데 이제는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여유도 가지고. 인생의 어떤 길을 좀 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엄마는 꿈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오, 야. 그 순간 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내 꿈이 뭐였지?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배우고 무엇이 지금 되었으면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꿈은 뭐지? 그때부터 막 좀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꿈을 찾은 건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일에 있어서 행복하고 요즘은 사는 것도 행복하고 나이스 것 같아요. 뭐 저의 전성기를 예전 뭐 한참 영화할 때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저는 아직 전성기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러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나의 꿈은 그냥 큰 욕심을 갖지 않고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밤 100년일 때 마치 꿈이 이제 우리가 꼭 꿈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꿈은 계속 이루어지고 노력을 하는 거. 마음만은 다 꿈을 갖고 있지. 수도분 없어, 꿈은. 개띠 할게요. 하나, 둘, 셋. 개띠! 개뼈다, 이거 낫지 않아? 시작! 길잖아. 개뼈다기!